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수원 현충탑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게 순국선열에게 진빚을 갚는 길이라며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한선지 기자입니다.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지사와 참전용사를 비롯한 2,500여 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한 묵념과 헌화 행렬이 차례로 이어졌고 나라와 이웃에 헌신한 모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겐 경의를 표했습니다. 더 나은 사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수많은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 위인들에게 진빚을 갚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작년부터 8명의 생존 애국지사를 위한 경기광복 유공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참전 명예수당의 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